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꽤 주관적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천천히 운전하는 게 남이 하면 참 소심하게 합니다. 내가 하면 안전운전이 됩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쥐어사는 건 당연합니다.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속이 편합니다.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덤비는 게 버릇없고요. 내 자식이 덤비면 소신이 있어집니다. 여름에 덥다고 민소매 입고 오는 걸 보면 다 벗어라 그러고 조롱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입고 가면 시원합니다. 자, 이게 사람의 심보라는 게 묘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게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고 자기 주관적으로 보다가 거기에 자기 중심이 들어가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돕는 게 불편했는데 조금 더 나가면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편합니다. 왜 이러냐? 인간 속에는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이게 내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죽이고 추를 쫓아가야 되는데 잘 안 죽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자아가 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중심에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둘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인이 둘이면 늘 갈등이 생기고 다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시소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쪽으로 힘이 세지면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이 약해 보입니다. 자아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자아에 기울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울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기울어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 푹 젖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내 안에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품에 확 안겨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딱 안기면 내 자아가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가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확 안기듯이 내 자아가 하나님 품에 탁 안기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면 완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진 삶을 삽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한 의대생이 공부를 하다가 부잣집 아들로 자라는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것이 발견돼서 검사해 보니까 가슴에 10cm 암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악성 림프종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있으니까 또 귀 하나 드리니까 미국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수술하고 입원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보니까 답답합니다.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있는 신앙이 그에게 응답이 돼서
아,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어려서부터 늘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남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특별히 남의 아픔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아파보니까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받고만 살아서 나 위주로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은 도우면서 섬기면서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부모님이 펄쩍 뜁니다. 이게 어떻게 공부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들어서 온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살려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배신한다고 배신감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조금 하려고 하던 걸 딱 접습니다. 이때 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내 부모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의 병은 악화되기 시작하고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를 끝까지 지켜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친구가 야, 이 사람이 선교사로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자기가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모님은 아들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유언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친구의 선교지에다가 자기가 기증을 해서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은 가만히 보면 자기 이익에 집착해서 욕심덩어리 같이 보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나 자아가 지배하면 욕심덩어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놀라운 고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볼 때는 신앙이 없을 때 자아가 자기 중심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게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는데 나중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나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셔 부르시는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는 사람을 택하여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고 하면 택하여 세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반석 아닙니다. 그는 다혈질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막았던 사람입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질이 불같다고 하는 거죠. 우레처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질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는 세리고 왕따고 아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비아냥되던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르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존귀한 제자가 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룟자처럼 배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의대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움받은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나를 불러서 세워주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일을 맡겨주고 세워주셨냐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나 자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히 보고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적인 소명이 있고요. 사명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명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계획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로 구원받게 한 것은 단지 천국의 백성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모세를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살인자로 쫓겨가서 그저 광야에서 40년 살고 나이 같은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네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느냐? 심심해서? 쓸 사람이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인도자가 필요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부르심에 그 세우심에 응답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방인의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의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구원자로 사도로 삼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워주셨냐. 이곳에 이 모습으로 왜 세우셨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깨달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우적될 수밖에 없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자기 민족을 살려요. 이 여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을 포로로 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저 페르시아의 포로 점령당해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라를 잃은 여인이. 왜 우리는 일본만 그러면 그저 분별력 없이 그냥 감정이 확 뛰느냐. 그걸 이용하는 정치가들이 더 나쁘긴 하지만 하나 왜 그러냐. 우리는 압제당한 아픔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확 끌어 모든 백성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압제당하고 나라를 잃은 소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다가 부모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없지요? 부모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빗나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자기를 잘 준비했어요. 왕이 자기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불러다가 왕으로 삼아요. 그럴 때 뽑힌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 정도로 아름답게 자기를 가꿨어요. 외모만 가꾼 게 아니라 내면의 근면함과 절제함과 인격도 갖췄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는데 왕 다음에 권세가인데 자기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해야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다 절하는데 딱 한 사람이 절을 안 해요. 그게 누구냐? 모르드기예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계략을 부려서 유대 사람을 다 죽이기로 왕에게 결정을 받아요. 저 꼼짝없이 유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위기예요. 그리고 왕도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왕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려면 왕을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는 왕후 에스더밖에 없어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왕이 한 달 동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모르드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 유대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아느냐. 내가 잠잠하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일깨울 때 에스더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왕후의 자리에 세웠나.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백성을 살려주셔요.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에스더가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명을 잘 알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공동체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엉망이 되든지 돼도 상관없이 나만 잘 산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면 가정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사명과 역할이 있는 줄로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들의 지도함을 받는 교회, 은혜를 받아서 내 것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 정말로 모범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교회도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문제가. 은혜롭고 부흥하는데도 사탄이 역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 드린다고 속였다가 전부 드린다고 했다가 절반만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핍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야 우리는 왜 더 적게 주냐? 너는 많이 주냐? 이렇게 원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인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은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데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그분은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그분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의욕을 막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가라앉히거나 증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그러라고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왜 세우느냐? 그러라고 세운 건 아니에요. 컵에다 물을 먹는데 컵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럼 컵을 버려야 합니까? 더러운 걸 씻어내야 합니까? 간단해요. 컵을 버리니까 씻어내면 돼요. 씻어내면 그 컵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느냐? 문제 해결하라고 세웠다고 하는 거죠.
문제 해결하라고. 실제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왜 세웠느냐? 막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라고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그걸 해결하시더라.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 나를 왜 세웠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속에 왜 나를 일꾼으로 세웠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것은 나를 세우셔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라고. 나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만 알면 사명이 분명해요. 이걸 잘 모르니까 잘못된 짓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또 축복을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셔서 나로 이 자리에 서게 하면 필요한 곳에 도우라고, 필요한 곳에 섬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라고 그렇게 세운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로 은혜를 주셔서 축복하셔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내 이웃을 섬기라고 세운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이 신통치 않잖아요. 이게 마음의 결단, 입술의 결단이 돼야 몸이 가는데 이것도 신통치 않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느냐? 은혜 주시고 세우라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섬기라고 세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섬기라고 세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도우라고 섬겨 세운 줄로 믿으십시오. 잘 협력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아름다운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세우심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이것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를 세웠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냥 먹고만 사는 것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웠느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라고 세운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세운 줄로 믿으십시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일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르심에 이 목적에 응답하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의 결단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